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진도가 마무리되고요. 예, 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교재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론총정리 교재 만들어 놨거든요. 예, 네, 그거 가지고 두 주간 또 하고, 예,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동영모의고사 4주간 시험 보고, 그러면 이제 시험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과정까지 넘어왔으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요. 네, 뭐 불안하시긴 하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나도 모르는 초인 같은 힘이 생깁니다. 초인적인 힘이 생겨서 그동안 안 외워지던 게 갑자기 외워지기도 하고 막 이런다. 그동안은 뭐왜 그런데라고 이유를 묻던 게 지금은 묻지도 않고 외워지게 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이제 시기가 되니까 그동안 공부 안 했다고 너무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면 돼요. 그동안 안한거 어쩔 수 없지 뭐 미리 좀 하지 그랬어요. 예. 선생님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또 많이 할수 있으니까 괜히 불안한 마음에 이두저도 아니면 시간만 보냅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시간만 보내면 그뭐 공부도 안 하고 걱정만 하고 있다고 뭐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시간에 그냥 하나라도 더 외우세요.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하게 외워진 게 하나 있잖아요. 정확하게 외웠다. 그러면 그 옆에 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옆에 게 따라오고 아 그러니까 이건 요거구나. 이렇게 해서 연결 되면서 그때 이제 진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외운 게 없으면 그냥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는 건 절대 이해가 아니에요. 그건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나중에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 외워놓는 게 이제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예. 자, 지금 이의신청 때문에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자, 이의신청. 이거 들고 와가지고 이거 몇 문제 나오냐고 물어보시고. 그 속셈 뻔하죠, 뭐. 잘안 나오면 넘어가야 돼, 이건데. 그죠? 이거는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딱 공식대로 가는 거라서. 자, 등기를 실행할 수도 있고, 각할 수 있어요. 이것부터 보세요. 등기관이 여러 가지 처분을 하는데 두 가지만 할 거예요. 많이 하지만 두 가지만 실행할 수도 있고 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신청서를 냈는데 각하당했어. 그럼 기분이 어때요? 예? 덤덤해? 그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신청서를 냈는데 각하당했는데 내가 검토해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건 등기관이 잘못 각하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신청 뭐라 그래야 돼? 글쎄요, 예. 뭐라 그래야 돼요? 자, 이거는 잘못 각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실행해라.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예. 내가 원하는 게 등기에 신청된 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각하당했다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요? 잘못 각하했으니까 어떻게 해라? 실행해달라. 요거 따지는 거예요? 예. 등기해달라. 이거는 본인들이 따져요? 제3자가 따져요? 본인이 따지지, 그죠? 그런 걸 어떻게 하니? 뭘 어떻게 알아? 예. 내 등기를 내가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제3자가 해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등기관이 각하했대. 그럼 제3자가 나서서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제3자가 따질 일이 아니야. 됐죠? 자, 뒤집어요. 자, 등기가 실행됐어. 난 기분이 좋아, 나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됐어. 기분 좋아, 나빠? 좋아요. 그럼 내가 따지겠어요? 제3자가 따지겠어요? 제3자가 따지죠. 그래서 실행된 거 누가 따져요? 이해관계에 따지는 거고. 자, 각하된 건 누가 따져요? 내가 그러지 말고, 신청인. 자, 제3자는 각하된 걸 따질 수가 없다. 신청인, 권리자나 의무자가 따지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 외우기 시작해요. 막 고민하지 말고, 이제 설명 다 해서 더 이상 이유가 없어. 예. 각하됐으면 제3자는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끝이에요. 자, 각하된 거 제3자 왜 따져? 이상한 사람이지. 예. 지나가다가 왜 각하셨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실행됐으면 이해관계에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듣죠? 예, 자, 실행됐으면 자, 그 등기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자, 등기가 실행된 거를 난 좋죠. 난 좋은데요. 자, 제3자가 열받은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따졌어요. 그럼 제3자가 원하는 게 뭐죠? 실행됐는데 뭘또 각하야? 예, 이미 실행됐으니까. 고치는 건 변경이고, 자, 어떻게 해라? 말소해라. 말소해. 이거 제3자 원하는 건 말소예요. 그럼 잘못 실행됐으면 그 등기 유효다, 무효다? 등기하면 안 되는 건데, 자, 등기했다니까? 예, 자, 각하 사유인데 등기했다니까? 예, 그럼 그 등기 유효,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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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면 안 되는 걸 했다니까? 유효, 무효? 무효요?
유유는 없어? 유유도 있어? 짜증나게 그러지 마. 분필 어디 갔어요? 예. 분필이 없어졌다. 예. 자, 등기 각하사유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그건 또 잘 외우네, 각하. 각하사유가 29조에 1호, 2호, 3호, 4호 쭉 해서 몇 호까지? 11호까지. 그죠? 자, 1호가 뭐예요? 관할이 반. 2호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걸리면 어떻게 해? 각하. 그죠? 자, 3호부터 11호에 걸리면 어떻게 해? 각하. 그죠? 그러니까 깜빡. 이게 잘못 실행했다니까? 잘못 실행했으면, 자, 깜빡. 잘못 실행했으면 2등기 유효부요. 2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요등기는 부합하든 말든 무효. 다르죠. 그죠? 무효. 요거는 자, 절대 무효. 자, 보통 무효가 아니라 절대 무효. 그죠? 절대적으로 무효. 그러면 이건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끝난 거죠? 예. 네, 그러면 저 그냥 놔둬요, 지워요. 저 말소. 우리가 신청 말소예요, 직권 말소예요? 직권 말소까지 가는 거예요, 직권 말소. 자, 직권 말소 안 하면 니네 왜 안 지워? 라고 이 신청할 수 있다. 자, 실행된 거는 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실행된 거는 자, 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자, 실행된 거는 이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자, 잘못 실행됐더라도 유효니까 이거는 말소시킬 수가 없대니까. 그 말소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이 신청을 해요? 알겠죠? 자, 여기서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자, 이거 1호는 관할 위반이니까 고민할 게 없고요. 자,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거 되게 강조한 이유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빼고는 뭔가 다른 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만약에 절대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깜빡 실행이 됐으면 이건 절대 무효, 직권, 말소. 자, 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잘못 실행된 거에 대해서는 이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뭐가 더 많아? 없는 게 많아. 없는 게 몇 개인데요? 아홉 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아홉 개. 그렇죠? 아홉 개는 못 따지고 딱 두 개만 따지는 거예요. 자, 지금 실행. 자, 실행. 자, 실행된 거. 실행된 건 1호, 2호는 이 신청할 수가 있고, 이 외에는 이 신청할 수가 없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저 만약에 잘못 실행됐다. 무조건 유효다 보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유가 뭔데를 봐야 돼. 자, 실행됐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게 각하된 거는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각하된 건 뭐든지 따지지 않고 이의 신청할 수가 있어. 1호든 2호든 11호든 그런 거 없어, 이거는. 각하돼서 그러면 땡큐, 그러면 돼. 대신에 각하라는 멘트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자, 제3자가 나온지를 보셔야 돼요. 각하가 나왔는데 제3자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됐죠? 자, 각하됐으면 제3자는 못하지만 당사자들은 사유 불문하고 뭐든지 따집니다. 왜 각하했어? 따질 수 있어. 근데 자, 잘못 실행된 거는 딱 1, 2호만 따질 수 있어. 요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제 이의신청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자, 이제 우리 교재 볼 겁니다. 교재. 자, 요약집 볼 거예요. 요약집. 자, 우리 요약집 페이지 114페이지예요. 자, 114페이지. 자, 114페이지. 자, 요약집 보시면 이 신청하고 나와 있죠? 예. 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뭐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 26, 27, 28, 30, 31 계속 출제되고 있잖아요. 예. 네. 자, 밑에 자, 내려가 보시면 자, 소극적 부당 여기다가 누가 각하라고 써놨어요? 써놨어요, 그죠? 왜 이래. 이때마다 또 헷갈려. 왜 이래? 또 설정이 바뀌었네? 왜 이래? 설정이 바뀌었네. 잠깐만요. 예. 네. 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예. 펜이 어디 갔나?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쓰던 설정이 아니라 이게 변했죠? 예. 여기 볼게요. 여기. 아, 무서워. 예, 건들 수가 없네. 예, 예. 자, 여기 보시면 소극적 부당 보이시죠? 소극적 부당. 예. 예, 소극적 부당. 여기다가 누가 각하라고 써놨어요? 각하. 자, 각하 됐으면, 자, 사유불문이면 1호든 2호든 3호든 4호든, 자, 11호든 불문하고 다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유불문 옆에다가, 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라고 썼나요? 자, 사유불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라고 써보세요. 자, 사유불문하고, 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라고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적극적 부당에다가는 실행이라고 썼어요? 실행, 실행. 자, 실행은 1호, 2호는, 자, 따질 수가 있고, 이외, 자, 외자 동그라미. 자, 이외에는 이의신청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소극적 부당은, 자, 권리자, 의무자, 하남. 옆에다가 제3자 X라고 써볼까요? 자, 소극적 부당. 여긴 제3자 X. 제3자 X. 자, 적극적 부당은 제3자가 따지는 거죠. 네. 자,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자, 이의신청서는 어떤 된다? 등기소에 된다. 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틀려요. 예,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의 최종 결론은 자, 법원에서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 그러면 법원에 하는 거고, 자, 신청서 제출 그러면 등기소. 그렇게 해서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치사하지만 이것도 바꿔냈었어요. 자, 신청서를 법원에 낸다 틀립니다. 그럼 우리가 자, 등기관의 행동에 대해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따지는 건 자, 시점이 중요한데 처분시 기준이에요. 등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지 이후에 자,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따지면 등기관은 억울해요. 내가 처분할 당시에 나도 몰랐던 거잖아. 그 이후 얘기니까. 그거 따지,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당시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래서 처분시에요. 요걸 가지고 진짜 치사하게 한번 냈는데, 이 신청은, 자, 이 신청에 대한 심사실을 기준으로 하고 사후자료는 고려할 수 없다. OX. X. 자, 심사실 이렇게 딱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사후자료는 고려할 수 없다. 이건 그렇듯하게 집어넣은 거지. 그렇게 해서 딱 사기를 칩니다. 자, 사후자료라는 게 처분식이죠, 처분식. 처분식 등기관이 몰랐던 그 나중 얘기들. 나중 얘기들로는 이 제기를 못한다. 서로 공평해야 되니까. 네. 됐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 신청서를 어디다 냈어요? 등기소에 냈죠? 그럼 등기관이 먼저 생각을 해보겠죠? 잘 생각해보니까 이유 있다 그랬어. 이유 있다. 그럼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이게 해주겠다요. 미안하다요. 미안합니다. 자, 이유 있다.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잘못 실행한 거는 직권 말소. 그죠? 자, 잘못 각한 거는 실행. 됐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 직권 말소 하는 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관할 위반하고 등기할상이 아닌 경우. 나머지는 못 건드니까.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미안하다. 직권 말소. 자, 잘못 각하했네. 미안합니다. 신청하신 대로 해드릴게. 끝.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 그냥 해주면 되니까. 그죠? 자, 근데 이유 없다가 문제죠? 이유 없다. 그럼 이유 없다는 등기관이 잘했다, 잘못했다. 자기는 잘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바로 끝내버리면은 얘 또 욕먹으니까요. 자, 난 자신 있으니까, 자, 한번 가보자. 어디로 보내요?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는 거야. 보내서 판사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난 자신 있다. 그죠? 근데, 예, 판사님한테 보낼 때도 자기도 조금 쫄려. 한 3일 정도 고민을 해보는 거야. 3일 정도, 예, 연구를 해보고 법원에 보낸단 말이죠. 자, 요거 흔들리면 안 돼요. 이유, 있을 때 가요? 없을 때 가요? 이유 없을 때 법원에 가는 거야. 아시겠죠? 예. 갔어. 자, 그러면 법원에서 또 연구를 하겠죠? 자, 다음. 자, 법원에서. 허져라, 허져라, 허져라. 어, 됐어, 됐어. 예, 됐어. 어, 이거 무슨 태블릿 같아. 됐죠? 예. 자, 법원에서. 자, 이유 있다. 그럼 해줘라, 못 해줘라. 해줘라, 해줘라. 그죠? 자, 이유 있다. 자, 이거 미안하겠다. 등기관, 너 잘못했어. 자, 등기관, 저 양반 해달라는 대로 어떻게 해드려. 라고 명령합니다. 자, 실행된 거는 말소해드려. 자, 각하된 거는 실행해드려.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 이게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이유 없다. 이유 없다. 해주겠다, 못해주겠다. 못해주겠다. 그럼 기각 또는 각하를 하고 당사자들한테 이건 등기관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기각당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안 좋죠? 이거 어떻게 해? 다시 어디로? 자, 고등법원.
고등법원에 또 빠꾸 당하면 대법원 올라가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는 소송이 아니라서 비송이라 그래. 비송. 소송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항고, 재항고 해가지고 두 판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자, 우리가 따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으니까. 대법원 가서 깨졌다 하면 끝난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항고, 재항고 제도라고 자, 미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나와요. 이유가 있대. 그럼 법원에서 내가 이겼다 해준 거야. 이유 있대. 그럼 등기가 잘못했대. 그죠? 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했어요. 이게 명령 등기예요. 자, 명령 등기 나와서 자, 이 등기관한테 법원에서 원래는 촉탁인데 이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게 명령을 합니다. 등기관, 이건 잘못 각하해서 실행해줘! 라고 했는데 자, 벌써 딴 놈한테 넘어갔어. 그럼 등기관이 명령 등기를 실행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신청 빨리 해야 돼서 천천히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자,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자, 법률 규정에다가 이 신청은 언제까지 하라라고 써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써놓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거 안 써놔도 본인이 알아서 빨리 해야 돼. 아시겠죠? 만약에 심각한 게 법에다가 이 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30일 동안 딴 애들 못 들어오게 막아줘야 돼. 그 법원에서 등기소에 그런 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자, 니들이 빨리 하면 빨리 하고 늦게 하면 한 발 늦으면 못한다. 끝.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집행정지 효력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신청 빨리 한다 천천히 한다. 알아서 빨리 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바로 이 신청 들어왔어요. 처분당하고 열받아서 바로 다음날 이 신청 탁 넣었어. 그랬더니 법원까지 올라가더니 법원이 질질 시간을 끌어. 법원은 원래 가면 시간 끌잖아요. 그죠? 예.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막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걸리다가 해드려야 되겠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써 딴 놈한테 넘어가고 없어. 그럼 이 명령 등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유 있다고는 했지만 벌써 딴 놈한테 넘어가고 끝났어. 나는 빨리 했는데 누가 시간 끈 거예요? 법원이 시간 끌었지. 그럼 누가 책임이에요? 법원 책임이잖아요. 심각하지. 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자, 법원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 사전 조치로서 혹시 모르니까 뭐 해놔라? 가등기 해놔라. 또 혹시 모르니까 실행된 거 밑에다가 이의신청 중이라고 부기등기 넣어놔라. 라고 해서 자, 두 가지 명령을 미리 걸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나 부기등기 명령은 언제 하는 거다? 결정 전에 해놓고 가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자, 명령 등기는 이유 있을 때 없을 때? 이유 있을 때 명령 등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난주에 이유 있다에 내붙였던 기억이 예, 별로 없는 관계로 예, 별로 없는 관계로 자, 그거 좀 확인하고 갈게요. 예, 자, 그대로 앞으로 가셔서 자, 페이지 86페이지 가보세요. 86. 자, 86페이지 가보세요. 86. 자, 86페이지. 자, 86페이지 메뉴 보니까 법원에 명령 등기 써 있어요? 예. 네. 거기 누가 이유 있다 네모 찾았어요? 이유 있다 라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해당 처분을 명령한다. 써져 있죠? 자, 지금 86페이지 확인했습니다. 그 명령 등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신청하고 명령 등기 이렇게 연결입니다. 됐어요. 자, 계속 돌아오시죠? 자,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자, 이 신청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115페이지. 여기 보시면 각하 결정 동그라미 각하 결정. 자, 각하 결정. 각하 결정. 자, 각하 됐으면 제3자가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각하된데 제3자 따질 일이 없죠. 그죠? 아무것도 안 써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 실행 보이시죠? 실행. 자, 실행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할 수가 있다. 됐죠? 자, 실행됐으면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그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냐, 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애냐, 없는 애냐, 요거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때그때마다 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요건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이렇게 결정 내려놓은 게 지금 현재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외에는 출제를 못한다 해서요. 그렇죠? 예, 이것도 자주는 안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4번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럼 그중에 자 1, 2, 3 요거를 찾아야 돼요. 1, 2, 3. 그죠? 예. 자, 여기서 일단 이거 왜 필기가 안 될까? 언제부터 이랬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판서. 됐다. 됐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채권자 보이시죠? 채권자. 자, 채권자. 붉게 해드릴게요. 네. 자, 채권자. 자, 채권자는 꺼준 사람이요? 꾼 사람이요? 꺼준 사람. 그럼 쎄, 약해? 쎄. 그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이에요. 그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채권자가 자, 채무자 권리를 대위해서 격려했어요. 자, 왜 대위하죠? 대위는 왜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망했으니까. 채무자가 망해서 자기 권리 행사 안 하니까 채권자가 나서서 대신 절의한 거예요. 대신해서 대위해서 등기를 딱 해놨더니 얘 들어 누워있던 애가 쓱 일어나. 쓱 일어나는데 뭐예요? 말소를 하고 있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자, 기껏 대위한테 말소해. 자, 열받아서 이의신청할 수가 있다. 이거요. 자, 두 번째. 자, 상속인이 아닌 자. 보이시죠? 자, 상속인이 아니면 우리 식구예요? 남의 식구요? 남의 식구.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 남의 식구죠. 그죠? 남의 식구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와가지고 상속이 어쩌고 그러면 어떻게 돼? 죽어. 죽어. 그죠? 자, 남의 집 가서 상속 따지면 죽습니다. 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예, 자, 세 번째. 저당권 설정자. 보이세요? 자, 저당권 설정자는 남의 집 잡은 거예요? 내 집 잡힌 거예요? 내 집 잡힌 거야. 내 집 잡히고 떠들면 어떻게 돼? 집 날라가. 아시겠죠? 자, 설정자는 자, 떠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그러면 제목 딱 보면 결론 나옵니다. 제목 딱 보면. 자, 채권자 세죠? 따질 수 있다. 자, 상속인이 아니면 따질 수 없다. 자, 설정자 떠들면 집 날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정자는 따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다른 거는 못 건드리게 됐어요. 있다 없다밖에 못 건드려요. 예. 그래서 문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4번은 이거는 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요 세 가지는 예, 결론을 딱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 신청. 자, 다음 넘겨보시면, 자, 이제 전자신청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전자신청. 어디 갔어? 네, 자, 전자신청. 네. 네, 자, 전자신청 나오네요. 자, 전자신청은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걸 얘기하죠. 자, 전자신청은, 자, 이렇게 확대가 안 되냐. 오늘 좀 에러가 있네요. 불안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커져라, 커져라, 커져. 왜 안 커져, 너? 커져, 커져, 커져. 이게 뭔가 설정이 잘못됐는데. 아니, 너무 과하잖아. 너무 과하잖아. 이런 애 아니었는데.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자, 자연인, 여기다 밑줄 쳐주세요. 아, 겁나. 자연인, 자연인. 예. 자, 자연인 밑에 옆에 이제 외국인 포함 있거든요. 외국인 포함. 예, 포함. 에이, 모르겠다. 예. 책 봐요. 예. 자, 자연인 동그라미 치시고, 자, 외국인 포함이 있죠? 그 다음에 법인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법인. 법인. 자, 자연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지금 116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함정 들어갑니다. 자, 외국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외국인 되는 거예요, 외국인도. 자, 외국인도 무한정은 아닌데, 요건이 있긴 한데, 할 수는 있어. 그죠? 여기서 이제 함정이에요.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법인 할 수 있어요. 자, 법인은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자, 사용자 등록은 자연인. 사용자 등록을 한 자연인, 외국인. 여기까지예요. 그 법인은 전자 신청하려면 사용자 등록이 아니라 전자 증명서. 자, 구분됐어요? 전자 증명서. 전자 증명서. 그래서 법인이 사용자 등록을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법인도 전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용자 등록이 아니라 전자 증명서.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다만 나오죠? 다만.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자,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교회나 종중 같은 경우 있었죠? 자, 교회나 종중. 교회나 종중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자, 직접 전자신청은 못합니다. 전자신청.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그런데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기면 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 법무사 이네들을 자격자 대리죠. 자격자 대리는 자,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고 자격자 대리가 아닌 자는 일반인들은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그죠? 이건 딱 제안을 제대로 걸어놨습니다. 그럼 법무법인. 자, 법무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법무법인은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법무법인이자 법인이면 뭘 해야 돼요? 전자 증명서 발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정도. 자, 그럼 우리는 자,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지만 전자 신청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대리는 못하지. 대리 못해요. 자, 내가 직접 전자 신청하려면 한 번은 가야 돼. 한번 가서 사용자 등록이란 걸 한번 해야 됩니다. 사용자 등록. 자,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을 한번 자, 직접 출석해서 해야 됩니다. 이때 직접 출석은요, 자,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고요. 자, 직접 출석은 아무데나 등기소 가면 돼요. 한번 가가지고, 나 앞으로 인터넷으로 등기할 테니까 얼굴 좀 봅시다. 라고 해서 한번 인사하는 거야. 사용자 등록. 자, 한번 인사하면 평생 가요, 3년 가요? 3년이죠. 유효기간은 3년 갑니다. 3년. 자, 3년 안에만 이제 전자신청할 수 있고, 요 끝났어. 3년 끝났으면, 저 요거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자, 끝났으면 연장이 아니라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연장은 끝나기 전에 해야 돼.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장이 됩니다. 자, 연장도 3년. 3년, 3년에서 계속 3년씩 연장해 가면서 쓸 수 있는 거죠. 되게 웃기는 게, 자, 우리가, 자, 보통 3년 동안 등기 몇 번 해요? 네, 3년 동안 등기 몇 번이나 해요? 네, 거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인들 하란 소리가 아니야. 할 수는 있긴 해놨지만, 사실상 일반인들이 사용자 등록하고 3년 동안 등기 몇 번이나 한다고 이거 하러 가겠어요. 근데 불편해. 심지어, 자, 내가 사용자 등록 했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전자신청 해야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상대방도 사용자 등록도 해야 돼. 그죠? 예, 네, 그럼 불편해서 하겠어, 어디? 그러면 이제 좀 머리를 탁 굴려서, 아, 그러면 상대방 건 내가 대리로 하지 그랬더니, 대리는 누구만 할 수 있어? 변호사 법무사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반인들 이용이 되게 곤란하게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년. 예.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예, 그 밑에는 뭐 됐고. 자, 요 정도 보시고 우리 문제집 한번 가볼게요. 문제집. 자, 문제집은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자, 238. 238. 이건 괜찮으려나? 자, 238페이지에. 자, 238페이지, 88번 있죠? 여기부터 볼 거예요. 자,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 등록 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틀렸죠? 네, 자, 외국인도 할 수가 있다. 그죠? 틀렸죠? 두 번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죠? OX. 오, 그죠?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등기가 가능하지만 전자신청을 직접 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3번,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원래 등기는 대리가 가능하지만 전자신청 대리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3번 틀렸고. 자, 4번, 사용자 등록을 한 자격자 대리인에게 전자 위임했어. 그럼 나 사용자 등록 또 해야 돼요?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호사가 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자, 또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유효기간 5년이 아니라 3년. 3년 됐죠. 그래서 2번만 맞는 말이네요. 자, 됐고요. 넘겨볼까요? 자, 넘겨보시면. 자, 90번 문제 한번 보세요. 90번 문제. 90번. 요, 조금 까다롭습니다. 90번. 아, 자, 89번. 네, 89번. 요것도 5번 질문 때문에 자꾸 질문이 들어오는데, 자, 89번, 5번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전자 표준 양식. 밑줄. 자, 전자. 표준 양식. 자, 이거 전자 신청이에요? 방문 신청이에요? 방문 신청.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전자 표준 양식이니까 종이 빼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신청서 쓰면 글씨 못 알아보니까 입력해가지고 출력해서 들고 가라 이거예요. 이거는 전자 신청이 아니라 방문 신청이에요. 자, 방문 신청이니까 자격자 대리가 아닌 자도 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가지고 왜 전자신청인데 이게 되냐라고 따지신 분이 많으신데 저 요거 일부러 헷갈리라고 일부러 전자 표준 양식 전자를 일부러 앞에 붙인 거예요. 예, 요거는 방문신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90번 보시죠. 90번. 자,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기간 제한 없다. 언제 전제할 수 있다 그랬죠? 실익이 있으면 언제 전제할 수 있고. 자, 언제라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각하 나네? 각하. 자, 각하 당했으면 제3자가 상관이 있어 없어? 각하 당한 건 제3자가 상관이 없고, 본인들이 열받지. 각하 당한 거죠. 자, 제3자 인정할 수가 없다. 자, 이의신청 서한은 어떠네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자,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거예요. 신청서 제출은 등기소에 하는 거죠. 자, 2번, 아,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네모.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 자, 그럼 누가 의무자죠?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매도인이 소유자죠? 소유자. 자,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라면 인감증명을 낼 필요가 있어. 있어.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인감증 안 내면 등기관이 각하여 실행해요. 인감을 안 내. 각하여 실행해. 인감을 안 냈다니까? 등기관 딱 보니까 인감이 없네? 그럼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각하지, 각하. 뭔가 모든 게 의심스러워, 지금. 네. 서류가 틀렸다니까 각하지, 각하. 근데 등기관이 검토하다가 저 서류 많잖아요. 그래서 인감 빠진 건 몰랐어. 모르고 등기 해줘버렸네? 유효부요. 자,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되죠. 객계 맞긴 맞아. 그럼 서류가 틀렸다는 것 때문에 지워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이의신청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인감료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자 등기를 했대. 이미 끝났대.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의신청 방법으로는 말소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관계 부합한다면. 막건될 수는 없단 말이죠. 만약에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는데 그래도 등기관이 막건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말소 신청을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서류가 빠진 것이지 관할 위반도 아니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이 신청으로는 따지고 지울 수가 없다. 자,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거는 관할 위반도 아니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는 아니니까.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5번.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에서 결정하기 전에. 자, 결정 전에 할 수 있는 거. 가등기 또 부기등기. 자, 가등기나 부기등기를 미리 명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결정 전에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행될 거면 미리 가등기해놔라. 자, 지울 거면 지워질지도 모른다고 밑에 써놔라. 이 소리예요. 예, 부기등기로.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 91번도 한번 볼까요? 자, 91번. 아, 93번 갈게요. 93번. 뭐 다 반복이니까. 자, 93번 보시면 자, 이미 맞춰진 등기. 자, 걸렸어요. 이미 맞춰진 등기. 이미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죠? 자, 근데 1호. 자, 2호. 걸렸죠? 1호, 2호. 자, 사유로 이의 신청을 했대요. 자, 만약 이유 있다. 이유 있다. 자, 이유 있으면 관할 위반이거나 진짜 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로 인정을 한 거죠. 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 직권으로 말소한다. 맞아요? 자, 등기관이 볼 때 미안하다. 이거 잘못됐다. 라고 하면 직권 말소 하는 거죠. 법원으로 넘어가면 말소 명령이 나오겠죠. 지금은 등기관 선에서 이유 있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등기 신청에 각하. 자, 걸렸죠? 각하. 각하가 나왔는데 자, 나중에 법원이 자, 권리 이전 등기 기록 명령이 났대. 자,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해 드려라. 네 등기관으로 잘못 각하했어. 이거 해 드려야 돼. 라고 명령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3자 명의로 벌써 넘어가 버렸대요. 그럼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빨리 해야 된다. 그죠? 예. 자, 그리고 관할 지방 법원은 이의 신청에 결정하기 전에 자, 등기관한테 미리 명할 수 있는 거. 가등기나 또 부기등기를 미리 명령할 수 있다. 명령 등기죠? 자, 리을 자, 등기한 이유가 이유 없다. 이유 없다. 그러면 등기관이 잘못한 게 없다. 난 잘못한 거 없다. 그죠? 예, 한번 가 볼까? 자, 어디로 보내요? 예, 법원으로. 자, 법원으로 보내는 거죠? 자, 잠깐 생각하는 거죠? 3일 정도 생각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요 질문 전부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틀린 질문은 없다. 없다. 뭐 또 하나는 있겠지. 그럼 곤란해요. 예, 없어요. 자, 94번도 한번 볼까요? 94번. 자. 자, 이 신청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지방법원의 신청서 제출 OX. X. 자,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해요? 등기소에 제출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 자, 언제 기준?
처분시, 처분시. 자, 등기관 처분시 기준이에요. 처분시 기준으로 하고, 이후로는 따지면 안 됩니다. 처분시 기준이에요. 자, 등기관 이유가 이유 있다. 자, 이유 있다. 자, 이유 있다. 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해주겠다. 미안하게 됐다. 그죠? 이유 있다. 자, 당신 말이 맞다. 이거요. 자, 당신 말이 이유 있다. 이거예요. 자, 인정하더라도 해선 안 되고 틀렸죠? 이유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이유 있으면 미안합니다. 해줘야 돼요. 자, 법원으로 보내는 건 이유 없을 때 보내는 거예요. 이유 없을 때. 자, 4번. 이에는 집행정지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집행정지 안 되고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거 빨리 해라. 이거예요. 자, 5번. 이에 대해서 관할지방, 지방법원 결정에 대해서, 자, 불복할 수가 있죠. 자, 지방법원 위에 고등법원 대부분 있으니까 불복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4번만 맞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넘어가시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남다. 그래서 보존 등기 얘기로 또 가보죠. 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보존 등기는 이 위에 보시면, 자, 진짜 무시무시해요. 그죠? 25, 26, 27 해가지고 33회까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거의 무조건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네. 자, 왜 이렇게, 얘만 이래? 예. 네. 네, 자, 책 봐요. 책 보시고, 예. 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보존 등기는 당연히 집 처음 짓고 나서 원시 취득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 취득. 원시 취득에 의한 단독 신청이죠. 근데 이거를 내가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 자, 보존 등기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직권 보존 등기. 자, 그 다음. 자, 우리, 이, 구분 건물은, 자, 101호, 201호, 301호. 자, 걔네들 뭐라 그래요? 전유분. 전유분. 자, 반대는 공. 용 부분, 자,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은, 자, 구조상 공용이 있고, 규약상 공용. 자, 이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자, 표제부에다가 이거 규약으로 같이 쓴다. 라고 써놓고, 갑구, 을구는 말소합니다. 자, 구조상 공용은 아예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전유 부분 등기할 수가 있는데, 표제부가 있고 또, 갑구 있고 또, 을구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왔다 갔다가 됩니다. 그럼 전유 부분을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만들려면, 자, 갑구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 A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거 만들어 놓고 나가야 돼. 그러면, 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하면, 자, 갑구는 자기 거니까 지우고, 을구에 누가 있으면 걔 승낙서 받아다가 지우고, 그리고 표제부에다가 규약 있다라고 쓰고, 여기까지요. 근데, 자, 이 규약이 폐지됐대. 규약 폐지됐으면, 자, 이 공용이 아닌 거죠? 그럼 누구 거? 취득자 거, 취득자. 자, 취득자가 내 거라고 가져가는 거죠? 자, 이거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으로,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없어진 갑구를 새로 여는 거예요. 됐죠? 자, 취득자가 지체 없이 보존 등기 합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 자, 실판 보시면, 자, 이쪽, 이쪽.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다, 여기 써놨어요. 여기다가. 집합 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분의 뜻에 등기 이루어진 후 규약이 폐지, 밑줄. 규약이 폐지. 자, 규약 폐지됐으면 누구 거? 취득자, 자, 취득자가 지체 없이,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로 사기친 적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 첫 소유자니까, 갑구를 여는 거니까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에서 틀린 점을 났었어요. 자, 그럼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취득자니까. 내가 하니까, 취득자, 그죠? 그래서 공동 신청, 단독 신청도 낼 수 있고,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냐 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자꾸 되면 좀 심심하잖아. 그래서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보이세요?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를 1개월로 바꾸면 틀리겠죠? 그죠? 자, 이따 오후에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어떻게 알았지? 자, 이따 오후에. 자, 이거를 이제 1개월로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예. 저 취득자가 지체 없이. 자, 소유권 보존 등기 합니다. 그래서 취득자가 보존 등기 한다면 맡겨드릴 거예요. 예. 뭘 바꿔요? 지체 없이를 1개월 바꿀 겁니다. 그죠? 예. 이따 오후에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진짜 날까요? 예. 자, 보자고요. 예. 자,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19페이지.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 해가지고 장판수특 나오죠? 장판수특. 자, 그러면 이제 예. 자, 우리 PPT 잠깐만 볼게요.
자, 보존등기. 자, 보존등기는, 자, 여기 보시면, 예, 갑구에 나오죠? 자, 갑구에 무슨 번호? 순위번호. 자, 그 옆에 등기 목적의 소유권 보존. 자, 접수일자가 나오니까 이건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신청이 들어오니까 접수일자가 있죠. 만약에 직권으로 했으면 여기 B입니다. 신청된 날짜가 들어오죠. 접수일자. 자,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다. 그죠? 자,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자, 가끔 나와, 맨날 나와? 맨날 나와죠. 작년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그죠? 자, 답으로 나왔어요? 곁들여 나왔어? 답으로 나왔어. 답으로. 그죠? 자, 보존등기는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거 해마다 나오는데 해마다 틀려. 그죠? 예. 난 속 터져 죽겠어. 이런 거 틀리면. 그죠? 원리를 이해를 못해. 뭘 원리가 있어? 없어, 그냥. 첫 등기니까 원인이 없는 거예요. 예, 첫 등기는 원인을 쓰지 않는다. 원인 일자, 뭐, 매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원시 취득이니까 비워놔. 그죠? 또 속 없이 어디서 들었다 원시 취득. 그런 거 없어요. 예. 빈칸이 빈칸. 그럼 보존 등기를 신청하러 우리가 신청서 써내겠죠? 거기다 등기 원인 일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신청서에도 없고, 등기부에도 빈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소유자가 몇 명? 자, 전원이에요? 전원이요? 자, 전원인지 어떻게 알아? 세 명인데 3분의 1씩 써 있잖아요.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예. 자, 전원이 같이 오거나 혼자 와서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가 있다. 혼자 1인이 전원 명의로 할 수 있어요. 자, 1인이 자기 집은 3분의 1만 보존등기 될 수가 없다.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자, 혼자 와서 한꺼번에 해줬습니다. 자, 이 보존등기죠? 보존등기.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내 집은 3분의 1만 넘길 수가 있어요. 자, 3분의 1의 절반만 넘길 수가 있어요. 자, 3분의 1의 절반 얼마? 6분의 1, 6분의 1. 그래서 6분의 1이 이전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하고 나서 1번, 김병렬 집은 3분의 1 중 일부 가로 열고 6분의 1. 자, 6분의 1이 누구한테 갔어요, 지금? 송중기한테 넘어간 거지. 그래서 이때, 자, 등기 원인은 매매가 됩니다. 지분도 매매한 거예요, 지분. 그래서 등기 원인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존 등기. 자, 그 다음에, 잡혀보세요. 자, 이 경우는, 자, 김병렬 명의로 소유권 보존이 났는데, 자, 원인은 당연히 없는데, 여기는 접수일자도 없어. 그럼 이 등기 언제 났냐? 보니까 여기 날짜가 3월 5일을 났어요. 그럼 4월 5일에 뭐 들어왔냐? 그랬더니, 가처분이 접수인 날이야. 그래서, 요 같은 날, 자, 요거하고 따닥하고 들어온 거예요. 따닥하고 들어왔는데, 자, 요 가처분은 법원에서 뭐 해줬다? 촉탁게 됐어요. 가처분이 촉탁된 날 보니까 그 부동산 미등겼나 봐. 그러니까 등기는 어떻게? 직권으로 보존등기 열면서 그날 가처분을 같이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자 미등기 부동산에 촉탁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얘네들은 미등기에도 촉탁될 수가 있다. 자 이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주고 그리고 그 해당 처분지안과 임차권 등기를 넣어주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직권 보존등기는 접수일자도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죠? 자 보존등기는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 원칙이지만 자, 단독 신청의 원칙이지만, 자, 이렇게 직권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자, 이게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그죠? 자, 신청, 요것만 보면 좀 헷갈리니까. 자, 요거랑 볼까요? 자, 얘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 있어요. 자, 심지어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다 그러면 거래 가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래 가액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칸이. 그다음에 권리자 의무자 공동 신청으로 자 나와 있는데 보존등기는 자 아예 등기 원인란이 없어요. 원인란이 없고 자 신청 근거 규정 65조 몇 호 이렇게 나옵니다. 왜 특이한 거예요? 그다음에 권리자 의무자가 없으니까 그냥 신청인. 이 말은 단독 신청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뒷면도 보면 자, 요게,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뒤에는 등기 필정보 쓰는 란이 있어요.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 갖고 오세요. 인감증명, 등기 필정보, 거래 신고 필증 갖고 오세요. 이렇게 쭉 써 있어. 전부 서류. 근데 보존 등기 그런 거 없어요. 등기 필정보 쓰는 란이 자체가 없고, 계약서 갖고 오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다가는 그냥 주민록 등본 띄워오세요. 대장 띄워오세요. 요 정도예요. 그렇죠? 자, 얘네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대신에 신청 근거 규정. 자 65조 몇 호까지 있죠? 4호까지. 장, 판, 수, 특 이렇게 돼 가지. 자 요거를 신청서에 1, 2, 3, 4 자, 하나를 쓰게 돼 있어요. 대장 등본 띄워오셔. 저, 네 주소 띄워오셔 이거요. 그죠? 거래가액이 있어 없어? 첫 등기인데 무슨 거래가액이 있어? 그죠? 예, 첫 등기. 자 보존등기니까 없죠. 자 등기필정보 낼 필요가 없다. 됐죠? 여기서 함정 들어갑니다. 내가 보존등기를 처음 신청하러 갈 때 등기필정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신청해서 등기가 났어. 내 이름으로. 명신이요? 내가 신청했어? 내 명의로?
내가 신청이 4명이야? 명신 맞아요? 자, 보존 등기면 등기필정고 작성한다, 안 한다? 작성, 통지, 한다.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예, 자, 보존 등기 신청하러 갈 때는 등기필정고 제공할 필요가 없죠. 없는데 어떻게 내. 그래서 신청해서 등기가 났어, 내 이름으로. 그럼 등기소에 나한테 작성 통지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절대 외워야 돼, 이거는. 자, 보존 등기 신청하러 갈 때. 낼 거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끝났으면 등기소에서 새 거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준다? 만들어준다. 어때요? 자, 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거 보고 없어, 이게 외워. 보존 등기가 내가 신청해서 맞춰졌으면 등기소에서 이제 내 거다라고 줘, 안 줘? 줘. 그게 작성 통지라고. 등기필 정보. 근데 내가 첫 등기 하러 갈 때 등기필 정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공할 수가 없지. 제공은 아니고 작성 통지 나온다고요. 됐죠? 자, 보존등기, 보존등기. 자,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여러분 평생에 까먹으면 안 돼, 이거는. 보존등기 신청하러 갈 때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방금 막 끝났으면 작성 통지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됐죠? 자,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이제 눈빛이 10분 있다 까먹을 것 같은데, 지금. 예, 까먹으면 안 돼, 이거 보존등기는. 예, 됐습니다. 자, 이따 또 할 거예요. 예. 자, 이거는 단독 신청으로 들어온 겁니다.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으로 접수일자가 있잖아요. 자, 당연히 보존등기니까 등기원인 일자는 없다.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러면 내가 내 거다 라고 뭘로 증명해? 이 부동산 내 거다. 이 토지는 내 거다. 뭘로 증명해? 자, 장, 판, 수. 특은 건물. 됐죠? 자, 그래서 장, 판, 수, 특이에요. 자, 장이 뭐야? 장.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러니까, 자, 장이 뭐냐니까 대장 그러면 짧아. 네, 자, 장보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러면 대장 처음 만든 게 뭐죠? 대장. 신규 등록. 놀라운 사실이죠? 자, 대장 처음 만드는 게 신규 등록. 등기 처음 만드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뭐부터 만들어요? 대장부터 만, 대장. 대장을 신규 등록하고 등기를 내는 거예요. 됐죠? 자, 신규 등록. 대장 처음 만든 신규 등록은 신청 의무 있다 없다? 대장 처음 만드는 신규 등록은 신청 의무가? 지적법, 지적법. 자, 지적법. 신규 등록 신청 의무가? 있어요? 자, 1개월에 60일에 90일이요? 예? 네? 60일이요? 맞아? 자, 60일에 신규 등록 안 하면 과태료가? 없다. 그런 것도 자료네. 60, 60일. 요거 30일 하면 틀립니다. 예. 네. 자, 60일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서, 자, 대장이 처음 만들었어. 그죠? 대장이 만들어서 내일이 올라갔죠? 그 등본 떼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러 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보존 등기하러 오다가 죽었어. 죽으면 어떻게 돼? 상속인이 대신 오는 거죠? 예, 상속인이 내 거다라고 등기 칠라 그랬더니 유언장이 났어. 유언장에 누가 있어요? 예? 첩? 그러지 말고, 예. 유언장에 누가 있어? 수증자, 수증자, 수증자. 수증자. 그죠? 예, 우리 돌아가신 분이 수증자 많이 사랑해, 조금 사랑해? 자, 많이 사랑하면 포괄 유증. 조금 사랑하면 특정 유증. 조금 사랑 요것만 준다 그랬고, 포괄 유증은 많이 사랑하면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다 준다 그러면 많이 사랑하니까 1번이요, 1번이요. 1번. 1번 보존 등기 들어와요. 근데, 자, 특정 유증, 그것만 준다 그랬으니까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야. 아들이 1번, 걔는 2번이니까, 걔는 보존 등기 할 수가 없고, 이전 등기 받아가요. 됐죠? 그래서 유증이라고 하면, 자, 유증이라고 하면, 보통은 특정 유증이어서, 자, 직접 보존 등기를 못한 게 원칙이에요. 시험 문제에 포괄 유증 받았다. 미등기를 포괄 유증 받았다. 그러면 1번 보존에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최초 소유자나 포괄 승계네요. 근데 얘가 최초가 아니래. 어떻게 하냐? 이전 받았대. 이전 받았대. 증여 받았대. 이전 받은 거예요. 그죠? 예, 네, 이런 경우. 얘는 최초가니까 1번이 아니라 2번이죠? 그래서 보존 등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할 수가 없다. 자, 절대 안 될까? 예외가 하나 있을까? 예외가. 자, 이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대? 국가로부터 받았대. 그럼 얘는 1번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록이 나오면 앞에 국가로부터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국가로부터 나오면 그때는 바로 보존 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이전 받았다면 국가가 먼저 보존 등기 해야 된다고 X. X.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예. 만약에 이전 받았으면 최초 소유자 쓰고 이전 등기 해야지 보존 등기 못 합니다. 자, 이게 장의 장. 장 그러면 이게 쫙 나와야 돼요. 그럼 대장상 최초 소유자나 그 포괄 승계인이 자, 바로 보존 등기 하려고 그랬는데 걔네가 나쁜 놈이야. 내가 진짜고. 나쁜 놈들이 대장을 만든 거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예? 내가 진짜인데 나쁜 놈들이 대장을 만들어놨대. 어떻게 해? 소송해, 소송. 소송 들어가서 뭘 받아요? 판결을 받는 거지. 그럼 판결의 상대방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나 그 승계인. 얘네들이 내 소송 상대방이 돼야 돼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 판결 무슨 판결? 이때 판결 무슨 판결? 종류 불문이에요.
무슨 판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내 거라고 써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자, 종류 불문하고 소송에서 이기면 되는데 적어도 확정은 돼야 돼. 예, 무슨 판결이 확정만 되면 이거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하러 갈 수가 있는 건데, 자, 문제는 판결은 상대방, 즉 피고가 있어야 돼요. 자, 피고를 따지려면 대장을 찾아봐야 되는데, 대장 승소유지하죠. 자, 대장을 뒤져봤더니 비었어. 대장은 있는데 사람이 안 서 있어. 그러면 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토지는 국가한테 어떻게 된 거냐? 따질 수가 있는데, 자,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은 보통, 자, 지자체가 건축물 대장 작성 책임이 있어서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자,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 국가 X, 그냥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자, 건물 국가 나오면 X예요. 건물 국가 X. 아무리 길게 어쩌고 써있어 봤자 건축물 대장 해놓고 국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따 문제 오후에 나올까, 나올까? 나와요. 자, 길게 써놨어. 건축물 대장인데 국가 쫙 써놨어. 그럼 틀린 거예요, 그죠? 예, 자, 네, 알려줬어요, 그죠? 예, 이따. 정답은 1번, 0대 1번. 예, 답까지 가르쳐줬어요, 그죠? 예, 건물 국가 나온 순간 틀린 거예요. 예. 자, 토지는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있고, 자,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험 잘 나와요, 그죠? 예. 자, 이게 판결입니다, 판결. 자,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자,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하실 게 있는데, 예, 그, 이제, 예, 요약집 먼저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요약집 페이지 120페이지 잠깐 보세요. 120페이지. 요약집 120. 자, 요약집 페이지. 자, 120페이지 보시면, 메뉴에 해당하는 판결과 해당하지 않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을 제가 두 가지를 써놨는데요. 자, 지금 120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해당 부동산이 찾으세요. 해당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 소유임을 이유로, 자, 그 사람이 A라 칩시다. A 신청인 A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등기 말소. 자, 이 보존등기 말소는 B 등기가 돼 있다. B 등기를 말소해라. 자, 누구 거니까? A 거니까. 자, B 등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B의 보존등기 어떻게 해라? 말소해라. 자, 왜? A 거니까. A 거니까. 그럼 판결문에 A 거라는 이유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A 거니까 B를 지워라 라고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B를 지웠겠죠? 그럼 A는 이 판결 가지고 자기 보존등기 신청으로 바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결로도 자기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는 그런 판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한국말도 아닌 거예요, 이게. 저 이게 압축해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두 번째 B 보시면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 자, 밑줄.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 여기까지. 자, 대장 있다 없다?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 자, 대장 있다 없다? 대장 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 대장상 공유래잖아요. 대장 있다는 소리예요. 자, 등기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알긴 미등기라고 써있잖아. 미등기. 그죠? 여기까지. 소유자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요? 여러 명이요. 어떻게 하냐? 공유라고 써있잖아. 공유. 그죠? 자, 얘네들이 사이가 좋아, 나빠? 나빠. 어떻게 하냐? 판결 받았잖아. 판결. 그죠? 요게 한꺼번에 나와줘야 됩니다. 자, 처음에 해석할 땐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걸 해석하겠어. 근데 한번 설명 들었으니까 외워야 돼요. 됐어요? 자, 미등기인데 대장은 있다. 애들이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공유물인데 분할하자고 싸움이 붙었다. 자, 땅땅땅 판결이 나왔어요. 공유물 분할해. 공유물 분할해. 그럼 얘들 이제 어떡할까? 얘들 어떡할까? 자, 대장에 각자 소유로 돼 있어요? 공유로 돼 있어요? 공유로 돼 있지. 근데 판결문에 뭐라 그랬어요? 분할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대장을 분할 치는 거예요. 대장 분할 쳤으면 각자 대장에 나왔겠죠? 각자 이거 들고 보존등기 신청하러 갈 수가 있다, 이거. 그래서 요 공유물 분할 판결로, 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거. 그죠? 요거 포인트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로도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그 얘기 한 거예요. 자, 그 얘기 좀만 더 합시다. 자, 앞에 실판 보세요. 이거 좀 지우개 어디 있나? 일단 없어. 자, 다시 잡혀 보세요. 예. 네. 자, 판결의 종류가 몇 개 있죠? 이행 판결. 자, 좀만 더.
좀 얇죠? 괜찮아요? 네. 네. 두껍게 해드리려고. 네. 이행 판결, 또 형, 성 판결, 자, 확, 인 판결, 확인 판결. 자, 얘네들 세 개가 전부 다 확정된, 확정. 확정 판결은 종류가 아닌 거예요. 자, 이행 판결 언제 배웠죠? 자,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 누가? 승소한 권리자나 의무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패소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형성 판결 언제 배웠어요? 뭐라고요? 자, 민법 187조. 자, 민법 187조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다시, 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나 같으면 지금 외우겠다. 예.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자, 등기하면 처분할 수 있다. 자, 이때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자,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등기하면 처분할 수 있다. 자,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언제? 언제? 판결 확정 시. 자, 형성 판결 확정 시라고 우리 교재에 썼던 기억이 나야 돼. 형성 판결 확정 시. 자,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이따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자, 소유권, 보존등기. 보존등기 할 때는 장, 판, 수, 트. 자, 이때 판결 무슨 판결? 확인 판결에 한하지 않는다. 자,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판결은 등기법이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보존등기 때 한 번 나오고, 187조에 나오고, 단독신청에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단독신청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공유물 분할 판결. 예.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을.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종류로 따지면 세 개 중에 뭐다?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니까 얘도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예, 공유물 분할 판결은 분할이잖아. 분할이니까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자, 단독, 분할됐으니까.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단독신청입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인데도 단독신청인 경우가 하나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요. 됐죠? 자, 세 번째. 자, 지금 배운 게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자, 이때 소유권 보존등기 판결은, 자, 확인 판결에 한한다고 X. X. 자, 확인 판결에 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판결이든지 얘가 최초 소유자다라고 써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왔으면 이걸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공유물 분할 판결로, 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방금 봤다니까.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깍두기, 깍두기. 여기저기 다 들어가. 그래서 187조에도 들어가고 형성 판결이니까요. 그죠? 또 단독 신청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여기는 승소 패소를 안 따져. 그냥 권리자 의무자 분할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자, 보존 등기하는 판결에도 들어갑니다. 미등기의 첫 보존 등기인데 공유물 분할 판결 나왔다. 여기 내 거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 군데 다 들어간다. 여기까지예요. 자, 다시 우리 교재. 자, 교재. 자, 맨 위에. 자, 120페이지 맨 위에 B에 보시면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판결. 자, 이걸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있는 판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얘기한 거예요. 자,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수용 나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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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등기를 수용했으면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요. 만약에 등기된 걸 수용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전 등기예요. 미등기를 수용하면 바로 보존 등기 된다. 그다음에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 자, 이거 뭐만 돼요? 건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토지 X라고 썼나요? 토지. 토지는 안 되고, 건물만. 자, 건물만. 건물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이에요. 이거 가지고 토지로 바꿔서 시험 엄청 냈습니다. 예, 네, 토지는 안 돼요. 예, 네, 토지는 장판, 수까지만 돼요. 건물은 장판, 수, 특이 다 되는 거고.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양가로 3번 갑니다. 자, 3번에 보존등기 신청 절차 써 있어요. 자, 신청서에 등기 원인과 연호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대신 쓰는 게 신청 근거 규정. 자, 65조 몇 호까지 있다? 4호까지 있다. 1, 2, 3, 4 장판수특. 그다음에 자, 대장 내고 주소 냅니다. 자, 중요한 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자, 보존등기 신청하러 갈 때 자,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가 자, 없다. 자, 등기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인감증명 내 안 내. 안내. 자, 제3자 허가 동의서 안내.
보존 등기 첫 등기할 때 등기필정보다 인감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감증 안 됩니다. 인감증명 항상 공동에서 의무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예. 자, 네. 4, 5, 6. 자, 6번부터 6번. 자, 등기 완료 후. 끝났어. 등기가 끝났어. 그러면, 자, 등기필정보 작성 통지할 필요가 있어요. 자, 등기필정보는 무슨 등기 때 작성하냐? 보존, 설정, 이전, 추가 때 작성해. 그러니까 보존 때 작성하는 거예요. 보존, 설정, 이전, 추가. 통지는 누구한테 하죠? 명신. 명신한테 하니까. 자, 내 명의로 내가 신청한 거 맞아요? 보존 등기는 내가, 내 거 신청했잖아. 내 명의로. 그죠? 이게 명신의 보존 등기니까 작성 통지 한다. 근데 보존 등기가 났는데 보니까 내가 신청을 안 했대. 그럼 누가 해준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을 해준 거야. 자, 직권을 해줬으면 내 명이긴 내 명인데 내가 신청했어요? 신청은 안 했지. 이럴 때는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보존등기가 맞춰졌으면 내가 신청으로 들어온 건지 직권으로 들어온 건지에 따라서 작성통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작성통지 안 하면 그때는 대신 뭐 하죠? 완료통지를 대신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하셔야 돼요. 예. 됐습니다. 자, 관련 문제는 우리 조금 쉬었다가 풀어볼게요. 예. 오늘 프린트 1번 한번 풀어보세요. 1번.